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네네. 일단 출연하신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오빠가 네네. 돌아왔다라는. 네네. 네네. 오빠가 어떤 작품입니까? 에 뭐 사실 이제 김영호 원작 소설인데 이제 가족 해체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킨 건데 원래 강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아버지 보면 이제 부성적으로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 같은 이미지 아니면 암흑가의 보스 같은 이미지 네. 거기에 이제 반하는 아들의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반전이죠 반전. 이 작품 연극으로도 했죠. 했죠. 연극으로 유명하게 했죠. 저는 이 작품을 연극으로 봤어요. 맞아요. 네네. 아니 남들은 그 원작이 너무 좋아서 어쨌든 이 시대 가족 해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네. 캐릭터들이 네. 재밌어요. 그렇군요. 인물들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물론 마지막에는 가족의 감동이 있는 작품이지만 굉장히 네. 코믹한 작품이에요. 그렇죠. 예. 원 없이 장난기 푸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뭐 원 없이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 백원만이라는 아버지 캐릭터가 네, 네, 좀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배워할 지점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아까 마이웨이처럼 한 길밖에 몰랐는데 이 아버지는 순간순간 이 시대에 필요한 뭐가 필요하다 그럼 해요. 그래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하고 네, 뭐가 네. 뭐가 경기 좋다면 이걸 또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가족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 아주 현실적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이걸 너희들 위해서 뭐가 베풀고 있으니까 내 말도 들어라 이거죠. 이해는 충분합니다. 그럼요. 나는 원만하게 살고 싶다. 원만하게 살려면 가장인 내가 우뚝 서야 되고 너희들은 따라와야 된다는 네. 거죠. 맞잖아요. 극 중에 아버지는 이제 유아 독존 스타일인데 네. 현실 속에서 우리 손병호 씨는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서 또 그러지 말아야겠다. 닮지 않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닮아가겠지만 저는 조금 상의하는 스타일이고 특히 이제 아내한테 많이 맡기는 쪽이죠. 근데 이제 경제는 제가 갖고 있죠. 그렇군요. 슬아의 따님이 두 분.